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매주 예배 후에 저희 아이들이 이제 설교를 잘 듣나 테스트 해보려고 물어봐요. 오늘 아빠 설교 중에 뭐가 기억나냐, 기억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매주 물어봅니다. 지난주에 우리 큰애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뭐가 기억나니? 그랬더니 아빠 화낸 거. 마음이 탁, 아빠 화낸 거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제가 일주일 동안 사실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쵸? 저도 너무 감정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어서 많이 안 좋았어요. 이제 금요일날 그렇게 일주일 동안 마음이 안 좋고 있다가 금요일날 새벽에 꿈을 꾸다가 새벽에 잠을 깼어요. 이제 꿈 얘기를 잠깐 먼저 해드릴게요. 이렇게 거실인데요. 이 자리는 아니었는데 거실에 우리 가족들이 다 있고 친지들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종말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실제로. 근데 이게 성경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제 꿈이에요. 세상이 빨갛게 되더라고요. 아주 시뻘겋게 된 거예요. 모든 세상이. 그러더니 또 갑자기 시꺼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 이게 종말이구나라는 걸 감지가 오면서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 우리 모든 가족과 친지들이 떨고 있는 거예요. 이 거실 같은 데서. 근데 이제는 급박하게 말씀을 이제 전하고, 이제 좀 있으면 올라가야 되니까, 예수님 오시니까, 이것 좀 치워주세요. 카톡카톡 울려서 지금 방해가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했죠?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고 이제 네, 당황하는 그래서 그 거죠. 말도 안 되는데, 긴박한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제 오시니까 막 말씀을 전한 거야. 근데 제가 그때 전할 수 있는 말이 그 긴박한 순간에 딱 한마디밖에 없는 거예요.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걸 믿어야 돼. 그거 붙잡아야지 천국에 가는 거야. 이거잖아요.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거밖에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족들이랑 같이 의기투합을 하고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이거 붙잡아야 된다고 딱 말씀을 끝났어요. 그리고 났는데 갑자기 제 안에 두려움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제 안에. 왜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하고 수많은 종교생활 말씀을 전했던 내 모습이 아, 이게 종교적 행위들이 엄청 많았구나라는 걸 제가 딱 겁나면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꿈에서. 오히려. 제가 그렇게 전했는데, 야, 이거 내가, 내 신앙 자체가 굉장히 이게 종교 행위적이었네? 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이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잠깐 딱 떴더니, 이제는 하늘이, 세상이 하늘이 돼버렸어요. 하늘이. 온통 하늘이 보이고, 구름이 보이더라고요. 꿈입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근데 저희가 이게 거실체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전 세대주의자가 아니에요. 막 이렇게 공중 7년 동안 뭐 환란 이렇게 믿지 않는데 어쨌든 꿈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이게 밖을 봤더니 구름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는데 전혀 새로운 세상이고 아름다운 세상이고 마치 어떤 느낌이었냐면 봄날에 그 동화책에서 보면 나오는 세상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푸른 풀밭에 진짜 양떼도 있고 이렇게 되게 깨끗하고 새로운 세상인데 거기서 사람들이 막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 백성들이. 근데 우리한테 이렇게 손을 흔드는 거예요. 네,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그리고 너무 제가 태어나서 처음 봤던 아름답고 완전했던 세상과 내가 항상 꿈꿨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꿈속에서. 제가 그 꿈을 딱 꾸고 이제 깼어요. 바로 그 상황에서 눈을 딱 깼는데 제가 그동안 아, 내가 너무 이게 내세만 강조했나라는 생각 고민이 있었는데 잠에서 깨보니 정말 이 세상은 그때가 가면 아무 의미 없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고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일련의 행위들은 사라질 거라는 거, 그 지워질 거라는 거를 제가 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가 시골에 살아서 시골에는 이제 놀게 없잖아요, 지금처럼. 그래서 맨날 이제 동네 형들이랑 땅 따먹기 아세요? 이렇게 땅에다 크게 써갖고 비석으로 이렇게 돌로 쳐갖고 내땅 따먹는 거 그런 걸 많이 했어요. 뭐 비석치기나 하여튼
근데 땅 따먹기를 맨날 이렇게 밤에 저녁까지 했단 말이에요. 내 땅이 이만해. 그내 땅이 더커막 놀다가 저녁만 되면 이제 엄마가 와서 밥 먹어 이렇게 하잖아요. 한두 명씩 떠납니다. 그러면 그거 막 그렇게 열불 내고 했던 거다 그냥 돌 던져버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간다고 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그날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게 전부인 양 지금 목숨 걸고 여기서 아웅다웅 살고 있는 이것들이 사실 정작 중요한 게 아니라 야밥 먹어 야 천국 와야지 하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땅 가운데서도 여러분 노아의 방주 때 120년 동안 사람들이 미친 할아버지라고 노아를 비웃었어요. 어떻게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고 있니? 인생을 다 바쳐서. 예? 기억나시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요. 그 사위들이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야, 이 땅이 멸망될 거야! 라고 말했더니 농담하는 줄 알았다고요, 장인이.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말했듯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뭐라 그랬죠, 제가? 바보가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중요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저 하나님 나라예요. 성도는 그 하늘에 시선이 가 있어야 되고 항상 그곳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이제 마태복음 오늘 28장 1절이었잖아요. 마태복음이 마지막 28장까지예요. 마지막 장을 설교하는 날입니다. 근데 또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이 부활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이 부활주일이에요.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이거 마태복음을 처음 설교한 적이 언제였냐면요. 2019년 12월 달이었어요. 기억이 나요, 아직도. 5년 전이에요. 제가 5년 동안 설교한 거예요. 5년 동안 28장을 설교한 거예요. 예, 5년 했어요, 5년. 연수로는 5년이었어요. 만으로는 4년 좀 넘었지만. 근데 마태복음 1장이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심의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12월 달에 하면서 그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성탄 주일과 겹쳐서 이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정말 또 감사하게도 오늘 마지막 5년간 끝나고 마태복음 강의가 끝나는 시점에서 부활주일을 맞아 또 부활을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했어요. 안식일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쉽게 해서 지금 주일,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주일이 됐는데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요, 일곱 귀신 들렸던 자였는데 이제 예수님이 고침을 받았던 여자였고요. 또 다른 마리아는 누구냐면 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이제 전장에서 설명했었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예. 우리가 아는 성모 마리아 있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이제 왔는데 새벽에 천사가 돌 위에 앉아갖고 있고 이제 경비병들은 막 죽은 사람처럼 벌벌 떨면서 있더라. 이 광경을 본 거예요. 이 천사들이 이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8장 마태복음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니라 하거늘 했습니다. 자, 지금 천사들이 뭐라 그랬냐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리고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뭐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시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 계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해.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주일 설교 말씀 구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 말씀인데요. 두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했죠. 예수님이 죽기 전에, 십자가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내가 부활한 후에 갈릴리로 갈게. 그래서 진짜 부활했기 때문에 갈릴리로 오라고 시키는 거예요, 지금 여자들에게. 왜 갈릴리인가? 갈릴리는 어디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장소예요.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장소. 지금 제자들은요, 다들 뿔뿔이 흩어졌어요. 무서운 가운데 떨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재정비를 하려고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이제 부른 콜링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만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막 난리가 났거든요. 다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재정비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자 부르는 장면입니다. 이제 그 말을 들은 여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마지막까지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음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 여자들이 이제 무서움과 기쁨 가운데서 가다가 누굴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은혜를 받은 여자들이 된 겁니다. 예. 본문의 여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이제 누렸습니다. 여자들이 이런 기쁨과 감격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여자들이 무덤 앞을 지키고 있었어요. 오늘도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오늘날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주일 설교 말씀 구절 잠언 8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여자들이 그랬습니다.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리고 찾고 무덤 앞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은혜를 누렸어요.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였는가? 저는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간절히 찾았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을 거예요. 그쵸?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설마? 네. 시편 34편 15절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주일 설교 말씀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흉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가 여호와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찾고 구할 때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고 우리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자들도 그렇게 만난 거고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때를 돌아보면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때였음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을 만나 이 여자들의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절망 가운데. 그러나 그 소망을 품고 그 무덤에서 기다렸는데 정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이 자들은 느낀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변하냐면 구름 위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가져요.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삶이 홀라당 변해서 구름 위를 걷고 있는 것처럼 그런 감격과 기쁨의 삶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히 아직까지 그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분들, 또 우리 아이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야 되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바로 사명이라는 것을 받아요. 예수님 만나고 아무 일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만나면 뭔가가 변하는데, 바로 그분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모두가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받고 그 삶을 살아가는 변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내가 부활했어. 이 부활의 소식을 알려라. 이것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요. 똑같이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사명을 받는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마음속에서 이 부활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이걸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의 심정을 갖게 된다는 거죠.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또꼭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 위치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돼서, 삶의 선교사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증인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정체성이 누구나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독교가 이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12명의 제자로 시작한 기독교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온 세상을 뒤엎고 이 복음이 만방에 퍼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 때문이에요. 그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같은 소소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걸 증언하지 않을 수는 못 배기는 사람들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 복음이 이어져 온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도 이 증인의 대열에 함께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 우리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증인으로서 사명을 받았다면 그럼 우리의 이제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또 학교에서나,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몸가짐과 우리의 행동을 조심해야 되죠. 왜입니까? 적어도 나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 예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욕먹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한 차원 훨씬 성숙하고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복음의 길을 막아서는 안 되잖아요. 전도는 못할 망정, 야, 쟤 보니까 교회 가면 안 되겠다라는 그 주인공이 우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만약 절제하지 않고 내 맘대로 막 살면서 복음은 명확히 정해요. 그럼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은 그래도 저렇게 사는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은 자들은요, 그러면 나 이제 경건하게 살아야 되네, 말 조심해야 되네, 이렇게 무거운 멍에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쉽다. 예. 무거운 것은 율법입니다. 야, 나 이제 복음으로 살아가니까 내 성격 다 죽이고 살아가야 돼, 이제? 어떻게 살아가냐? 이게 아니라, 내 멍에는 쉬워요. 이걸 율법으로 받아들이고, 경건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우린 자연스러워요,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굳이 막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요. 알아서 겸손하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잖아요. 겸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도 스스로 이렇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심령이 경건해지고 겸허해지고 낮아지는 심령으로 돼요. 예, 일부러 안 해도 그게 보여져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짐은 쉽고 무거운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의 여자들을 보십시오. 이들이 지금 그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자 두려움과 기쁨을 느꼈다 그랬어요. 같이. 오늘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은지랄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무서움과 큰 기쁨을 같이 느끼고 빨리, 뭔가 빨리 가야 돼요. 급해요. 이제 이거를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은지라고 가는 거예요. 이 태도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마음 상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경외라고 해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많이 듣잖아요. 경외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경외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외라고 하는데, 이 여자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 경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서워하면서도 기뻐한다는 거죠.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심령이 바뀐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 바로 하나님을 너무 헛되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을 너무 율법적으로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율법적으로 무서운 하나님이시지만 또 복음적으로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요, 자연스럽게 전도하지 말래도 알아서 전도하게 돼요. 그래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이렇게 흘러나온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 띠 두르고 전도지 나눠주는 게 전도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전도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전도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있어도, 존재만으로도 아우라라 그러잖아요. 그냥 은혜가 이렇게 흘러서 넘치고 보입니다. 우리 서로 옆에 사람도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네. 그냥 있어도, 아, 저 사람 옆에 가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 향기가 난다, 이러잖아. 그렇게 되려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쵸? 기도밖에 없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면 그런 냄새가 납니다. 성경에서 사마리아의 여인이라는 이제 있어요.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이 여자를 살펴보면요, 이 여자 어떤 사람이었냐면 남편이 많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손가락질 받던 여자였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에게 피해서 아주 뜨거운 낮에 우물을 기르러 갔어요. 사람들 너무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맨날 손가락질 하니까. 근데 그 우물을 기르러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갑자기 여자 이제 변한 거예요, 소망이.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 오늘 주일설교 말씀 구절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자 지금 동네 사람들을 피해서 그 뜨거운 낮에 물길로 왔다가 이젠 두려운 게 없어졌어요. 바로 그걸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야, 내게 있었던 일 좀 들어봐. 내가 만난 사람 얘기 좀 들어봐. 나 예수님을 만났어, 말한 거예요. 그러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께 오더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이렇게 정체성이 홀라당 바뀌어서 삶의 모습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거예요. 빌립 역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한번 볼까요? 주일설교 말씀 구절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네엘이 이르되, 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네.
와서 보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나사렛에서 그리스도가 나. 야, 아니야, 진짜야. 와서 봐.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이렇게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 전도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전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멈출 수 없는 기쁨이 바로 증인으로서 사명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자는 분명히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받은 자는, 아유, 이 사명 이제 전도하러 다녀야 돼! 가 아니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이 전도를 하지 않으면 못 베기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명을 통해서 정말 나의 기쁨이 있는지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가를 다시 역추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요, 경험을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저와 같은 교리에 빠삭한 사람입니다. 아, 제가 교리에 빠삭할 정도로 투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교리, 막 교리, 막 개혁주의, 개혁주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무서워요. 모든 칼같이 그걸 다 정해놔서 뚫고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또한 부류 무서운 사람들 누군지 아십니까? 나 경험했어. 체험한 사람들. 은사받은 사람들. 이두 부류들은 아주 뚫고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우리 두 부류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 크신 것을 다 알고 인간이 함부로 이것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요, 아, 나 예전에 그거 다 경험했어. 하고, 이렇게 제가 볼땐 추억팔이 하는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첫사랑의 뜨거운 사랑은 다 있어요. 그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첫사랑,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랑이 우리를 평생 신앙으로 이끌어 갑니다. 초등학교 때 한번 만났던 그 사랑이 수년간 예수님을 떠났어도 다시 나이 먹고 예수님께로 불러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첫사랑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첫사랑만으로도 평생 신앙생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신앙만 갖고 추억팔이 하듯이. 그러면 관념적인 신앙생활이 된다니까요. 그러다 마지막 순간이 그렇게, 아, 나 예수님 한번 만났던 기억으로 평생 읽어먹고, 말이 좀 그렇지만, 그 추억팔이 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나는 믿음 있어. 난 예수님 만났으니까. 라고 가다가, 마지막 날 되면, 제가 아까 꿈 얘기했던 것처럼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 나 여태까지 했던 거다 관념적이었구나, 내가. 실체가 아니었구나. 왜? 지금 내가 예수님 만난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만났던 예수님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 문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왕년에 그거 다 해봤어. 이게 제일 신앙인들 중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꼴불견이에요,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 왕년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 만나고 그분에게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이 나에게 기쁨이 되느냐, 이런 삶이 아니라면 예전에 내가 받았던 은혜가 정말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내가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지 않아. 그거 다 잊어버리고 내가 앞으로 구원받을 푯대를 향해 달려갈 뿐이야. 라고 말해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주일 설교 말씀 구절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말해요. 바울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삼칭천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이라고요. 근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직 내가 그 구원을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여기지 아니해 나는. 그리고 내가 했던 일, 내 많은 사역, 내 경험, 이거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푯대, 구원을 향해 달려갈 뿐이야. 라고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떠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왕년에 만났던 신앙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번 그 신령한 것을 맛보고 하늘의 것을 맛본 자들도 버려진 당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6절, 4절에서 6절 주일 설교 말씀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지금 보세요 여러분,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이래요. 성령이 참여한 바가 됐대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대요.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아주 체험을 아주 진하게 한 사람이에요. 근데도 타락할 수 있다고 조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왕년 찾지 말자는 거예요. 첫사랑 갔다가 평생 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고 그 신앙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 신앙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 두 명이 나온 장면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니까 이 두 사람이 아유 이제 끝났다, 소망이 없네, 야, 우리 고향으로 가자 하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요. 근데 제자들이 눈이 가려져 있어갖고 예수님인지 못 알아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뭘 하냐면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모세의 성경부터 시편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쫙 설명해요. 아주 자세하게 성경을 설명해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우리 주일 설교 말씀 구절에 있습니다. 이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 예수님이 지금 그 낭망한 제자들을 만나서 이거 성경을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설교를 하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들의 가려졌던 눈이 벗겨지고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예수님인지를 깨닫고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자들이 두 사람이잖아요.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오늘 주일 설교 말씀 구절 누가복음 24장 31절에서 32절 프린트에 있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여기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예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이들이 말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질 때 말씀 안에 숨어있던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저는요 말씀을 읽을 때 정말 힘을 얻어요. 그리고요 제가 정말 힘을 얻는 건 딱 두 가지인데, 맛있는 것을 먹었을 때나, 사실은 진짜 힘을 얻는 것은요 좋은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예요. 좋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 와, 이 힘은 아 진짜 밥 안 먹어도 살겠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없으면 못 살겠어요. 진짜 힘이 없어서 못 살겠어요 제가. 그러니 성도가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어디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성도가 이 설교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도대체 어디서 힘을 얻을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 주님을 만나고 어디서 힘을 얻겠냐는 거예요. 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식어진 심령이 어떻게 다시 뜨거워질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매일매일 그 첫사랑 예수님 말고 부활하신 지금 나에게 실제적으로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좀 하십시오. 성경도요 개역 개정 하나만 보시지 말고 번역본이 많습니다. 많이 보세요. 개역 개정이 이 성경이 오류가 없다고 개역 개정 자체가 오류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번역 킹 제임스 성경 같은 것도 좋아요. 네. 번역본도 많이 보시고 잘 모르면 좀 물어도 보시고 저에게. 또 유튜브 있잖아요. 얼마나 지금 양질의 말씀이 쏟아져 나옵니까? 이제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라 정말 좋은 말씀 많아요. 근데 잘 분별해서 보셔야 돼요, 또.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면 그냥 좀 물어보세요. 같이. 같이 저도 이렇게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검증을 통해서 또 봐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우리가 말씀과 설교와 성경 공부를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좀 전체적으로 말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본문에 여자들이 나왔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 여자들이. 은혜를 누렸어요.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어요.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이렇듯 우리도 예수님을 누가 만납니까?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알겠어, 주은아? 알겠어, 도경아?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요, 모두가 열애 하나 없이, 열애 없이 그분의 증인됨의 사명을 받아요. 그리고 그 증인의 사명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예배하는, 이게 경외라 그랬죠? 경외하는 마음으로 증인의 삶을 자발적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누가 인생을 에너지 넘치게 삽니까? 주위에서 보십시오. 제가 봤더니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에너지가 넘치더라고요. 확실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에너지가 넘치. 제가 아는 한 분이, 이분은 목적이 분명해요. 술 엄청 드시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엄청 부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에요. 확실합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그분에게는 이제 신앙을 얘기는 안 했지만, 근데 그분이 어떻게 사시는지 아세요? 정말 열심히 살아요. 24시간을 목적이 분명하니까 돈 버는 거에만 온통 신경을 쓰고 살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게 자신의 목적이니까 엄청 열정적으로 살더라고요. 근데 하물며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고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는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런 자들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도 자기가 정한 그 목적을 향해서는 모든 것을 불태워요, 진짜. 자기는 70살까지밖에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요. 왜? 너무나 머리를 쓰니까. 그거에 온통 힘을 드니까. 그래도 자기는 큰 돈을 한번 벌어보고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또 화내면 안 되는. 자중. 또 화낼 뻔했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살지 마세요. 그게 목적이 돼서 살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온전한 행복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어느 때까지는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살지 마세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도 살지 마세요. 그것도 완전한 행복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성도는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참된 행복을 느껴요. 아멘. 여기서 아멘 하시는 분들은 정말 아멘이에요. 이게 왜 아멘인지 저는 알아요. 그렇죠? 우리는 알아요. 아멘 하시는 분들은. 성도는요, 사명을 받아야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아멘. 사명이 없으면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성도는요. 그리고 이 받은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 행복과 기쁨이 비로소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요. 성도는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많으면 행복해요. 건강해도 행복하고 그것으로 그 사람들의 인생의 낙을 삼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 그만한 것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그 만났다면 매일매일 예수님 또 만나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받아야 되고 그게 우리의 삶의 기쁨이 돼야 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삶이? 정말 아멘이십니까? 혹시 그렇지 않다면, 행복하지 않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우리 심령을 뜨겁게 해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 말씀이 우리 심령을 뜨겁게 해줘야지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은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제대로 우리의 사명을 다하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도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지금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될 때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게 주님을 만나야 하는 자들이에요. 지금이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는 분명한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받아야 될 때예요. 모호하게 살지 마세요. 목적이 분명하면 방법은 단순합니다. 사람은 굉장히 심플해지고 날카로워져요. 아니, 천국이 진짜인 거를 알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진짜라는 걸 알면 이 땅의 것을 판다고요. 그게 밭에 감추인 보화를 파는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모호하게 아니까 못 파는 거예요. 자기 거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목적이 분명하면 방법은 날카로워지고 심플해져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무덤 앞에 여자들처럼 다시 예수님 앞에 엎드립시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그 발을 잡고 간절히 그분을 찾읍시다. 그분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을 통해서 가리워졌던 우리 눈을 이렇게 여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우리 눈이 열리면서 아,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를 알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심령을 다시 뜨겁게 해주실 거예요. 이 마음 한번 뜨거워 보세요. 살맛 납니다.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는.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을 회복하여 뜨거운 심령으로 목적 있는 삶을 분명하게 행복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